첫 번째는 이진숙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죠.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뭐 생활비와 접대를 법카로 대전 MBC 사장 3년 동안 1억 4천만 원을 썼어요. 그리고 독재자를 찬양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사상검증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극우 성향도 드러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청문회 내내 보여준 뻔뻔한 태도에 김건희 저리 가라 지금 네. 김건희냐 이진숙이냐 이런 대결 구도가 지금 형성이 될 정도인데요. 이진숙이 이제 나름대로는 예전에 기자 시절에 뭐 종군 기자로 이것도 사실 좀 논란이 있긴 하던데 어쨌든 기자 시절에는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치관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가? 이게 기자 같이 일했던 기자들도 의문스러워해요. 분명히 그런 정도의 사람은 아니었는데 네. 왜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왜 바뀌었을까요? 뭐 저는 뭐 얼마나 바뀌었을까 싶긴 한데 아 반전이다. 아 원래 원래 이랬을 것 같은데 네네. 그때는 대놓고선 덜 나대서 눈에 띄지 않았을 것 같긴 해요. 사회 분위기도 좀 있고 네. 실제 갖고 있는 권력이 많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쓸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 나쁜 짓 한 게 보면 다 사장할 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빵 김재철이 네. 걔를 데려다가 임명하고 나서부터 그죠. 그죠. 이제 네. 정권에 눈에 든 다음부터 네. 빵진숙이란 별명도 붙었더라고요. 아우 빵은 너무 좋아요. 120만 원치 사서 네. 다 먹었대요 혼자? 아 모르겠죠. 뭐 접대했다는데 빵으로 접대하는 것도 나 너무 하루에 어쨌든 이 사람이 저는 원래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만큼은 아니었다 기자들이 볼 때 네. 이런 정도였을 것 같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기자들 내에서도 워낙 꼴통짓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해서 그래서 종군 기자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데 이번에 이준숙이 하는 걸 보니까 그냥 우리 흔히 쓰는 말로 막가파잖아요. 네. 막가파. 아마 안하무인의 막무가내 스타일. 조곤조곤하게 대화하고 이런 쪽은 전혀 아니고 그냥 막 지 하고 싶은 얘기만 떠들고 콩밥 얘기를 계속하는 거 보셨어요 혹시? 콩밥? 네. 아,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콩밥을 이렇게 콩밥 하면서 시작하니까 끊을 거 아니에요. 네.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네. 끊고 또 얘기하는데 또 콩밥이래요. 그래서 콩밥을 두 번인가 세 번 반복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인간이 콩밥을 처먹고 싶어서 저러나. 아, 주로 밥과 빵을 좋아하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네, 상대방이 하는 대화 질문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것 같아.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그런 이제 꼴통 기질이 있다. 네. 그래서 사회성이 매우 부족한 것 같고 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는 거의 뭐 모르는 것 같아요. 잘 그냥 막 무지 그 지멋대로 살아가지고 네네. 친구 없이 살아가지고 그런 데 대해서는 거의 사회성이 없고 부족하고 무지한 것 같다. 근데 그런 사람은 이제 주변에 좀 우쭈쭈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꼴통이니까 네. 남들 같으면 안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야 저기 가게 가서 뭐 하나 훔쳐와 그러면 여지간 애들은 안 하거든요. 아. 근데 얘는 그래 하면서 가서 훔쳐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이준숙이 좋죠 그런 애들은. 네, 말을 잘 들으니까. 그러니까 꼴통짓을 하니까. 눈치도 안 보고. 네. 야 저 사람 가서 한대 때려 그러면 가 때리고 그러니까. 부려먹고 위에서 써먹기는 좋은 사람? 그러니까 써먹긴 좋죠. 네. 이준숙 같은 경우. 지금처럼 써먹기 좋을 때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누가 이 짓을 하겠어요. 방통위원장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극우 성향이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거의 음모론자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지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하여튼 윤석열이 참 잘 골랐다 사람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손을 들었을 가능성은 없나요? 나 네? 시켜주세요. 시켜달라고.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죠. 네.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좀 고위층들 계속 만났으니까 네네네. 자리 욕심이 있을 그러니까. 것 같기도 윤석열 해요. 볼 때마다, 윤석열 볼 때마다.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좀 뭐 시켜주세요. 뭐 누구 죽일 일이 없어요. 뭐 이런 거. 아니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뻔뻔할 수 없잖아요. 아니 근데 원래 좀 이런 스타일 같다니까. 그래요? 네. 이 뻔뻔함이 아니라 그냥 원래 장착된. 장착된 비사회성. 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눈치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유승열도 술자리에 이진숙 오면 재수 없어하는 술맛 떨어진다고. 쟤 누가 불렀어? 근데 또
냉대할 수는 없는 뭐 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이진숙은 몰라. 아, 몰라. 사람들 지금 몰라. 야, 저기가. 그렇죠. 그래서 빵 먹을래? 뭐 이러는지 거의 아직 삼겹살 먹고 있는데 와서. 아, 저는 이것도 궁금했거든요. 왜 이렇게 빵을 샀다고 보세요? 아, 그러니까 접대를 하려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산 게 보니까 빵이랑 와인이에요. 아니, 진짜 나는 의심스러운 게 자기가 다 먹었나 싶을 정도로 빵만 빵집만 다녔잖아요. 어. 이렇게 빵에 집착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건 이제 조사해봐야 돼요. 어. 진짜 빵을 산 건지 영수증만 아. 빵을 끊은 건지. 네. 지금 보니까 네. 뭐 기름값도 이제 네. 기름값이 아니고. 예. 그 본사에 가가지고 그 결제한 걸로 나오더라고 200만 원. 보통 그런 식으로 영수증을 허위로 끊는 경우가 많거든요. 국보를 쓰려고. 어,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되죠. 예. 빵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은 이제 고마운 어. 사람들에 대해서 어. 그것도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그렇을까요? 그 사람이 빵을 좋아해야 주는 건데 온 사람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빵을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어. 그 내가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뭐 한식 파티 하는데 빵 들고 가서 뿌리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 대단합니다. 어쨌든 이게 가치관이 지금 생성된 게 아니고 네. 예전에 다 기미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권력을 잡고 이런 그 위치가 되니까 확 꽃 피운 네.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처럼 원래부터 그랬다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는 게 이제 중학생 시절 생활기록부예요. 저는 아. 이제 이걸 보다가 맨 처음에 이제 타학생의 모범이 되나 준법성 얘기 나와서 준법성이 좋았어? 이렇게 생각해서 귀를 기울였는데 네. 준법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수차례 시장하였으나 계속 지도가 요망된다. 자신의 나태와 무관심으로 여러 번 지도했지만 새로운 정신으로 수업에 임하지 못하였다. 계속적인 지도가 요망된다. 그러면서 준법성이 없고 본인 태만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저는 생활기록부에 이런 걸 썼다는 사실이 사실 난, 좀 믿기지 않았는데 난생 처음 보는 생활기록부 어느 정도면 교사분께서 이렇게 썼을지 그리고 똑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적이 그렇죠. 괜찮았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사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이쁨 받았거든요. 어, 그렇죠. 웬만하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준법성이 네. 결여되어 있다. 너무 그러니까 치명적인 선생님이 어지간히 답답했으면 네. 화가 났으면 이렇게 쓰셨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네? 나름 집안도 나쁘지 않고 네. 뭐 공부도 잘하고 이런 학생인데 얼마나 애가 이상하면 선생님들이 이렇게까지 썼다는 것은 훨씬 더 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핵심이 없다. 준법성 결여는 한마디로 심리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반사회성이잖아요. 네. 반사회성. 그러니까 중학생 때부터 반사회성이 네. 농후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있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요직에 올랐냐가 좀 너무 신기한 거죠. 아, 요직은 지금은 반사회적이었지만 요직에 올릴 수 있으니까. 지금 시대가 그러시긴 한데 나쁜 시대에 맞는 말이네요, 나쁜 놈들을 만나서 아니,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이미 반사회성이 농후했다. 반사회적 성향이 강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꼴통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항하였다는 얘기예요. 네네. 근데 그 반항이 그냥 선생님한테 덤비고 이런 게 아니라 규칙을 안 지키는 거로 드러난 거죠. 여러 가지 규칙을 막 파괴하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멋대로 산다, 막갑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자기가 어떤 규칙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네네. 모습을 중학교 때부터 보여준 거거든요. 네. 이 정도면 뭐 난 사람이죠. 네. 이미 인격이 거의 이때 형성됐을 텐데. 그다음에 나태와 무관심은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선생님이 계속 지적도 하고 타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네. 좀 사람 좀 만들어 보려고. 근데 너는 짓거려라. 네. 귀등으로 나는 내 갈 길을 갈 것이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여서 나태와 무관심이라는 표현을 썼을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지적을 받아도 전혀 노력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는 이때부터 벌써 이준숙은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다. 사람들한테 또 선생님한테. 또 대인관계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고 좋은 평가를 받고 싶다라는 요구를 포기한 거예요. 네. 아예 이때부터. 포기하는 그런 심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아무래도 안 된다. 소용없다. 아, 진짜 반사회적이네요. 네, 그전에 이미 가정에서부터 그랬을 수도 있죠. 네, 부모님이 그렇죠. 이제 얘를 네. 포기했을 수도 있거든요. 너무 사랑을 안 주고 또 받아보려고 애썼는데 맨날 지갑 훔치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사랑을 안 줬을 수도 있잖아요. 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아예 이제 대인관계를 포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규칙도 안 지키고 선생님이 지시해도 그냥 지져라 개야. 네. 막 사는 거죠. 난 막 사는 막 살 거야. 그러니까 막 사는 인생 내키는 대로 막 사는 인생을 중학교 때부터 산 것 같다라는 게
이 짧은 평가에서도 네. 드러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런 아예 거꾸로 완전히 특권층처럼 살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예전 일이라서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어서 요새 이제 현대사회에 와가지고 이제 아이가 한 명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뭐 우쭈쭈 많이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특권층이라고 생각해서 뭐 이제 학교 가는 시간도 자기가 정하고 집에 가는 시간도 자기가 정했나 뭐 이런 상상을 좀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준숙이 학교 다닐 때는요. 나이가 그 사람이 한 50대 후반 아니에요? 못해도 그럴 대략?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저하고 비슷한 연배 중학교 다녔을 거거든요. 네. 그 당시에 특권층 자제라고 그렇게 못했어요. 오히려. 문화가 자체가 그럴 수가 없구나. 요즘에는 그 학폭 가해자들이 특권층 자제들이죠. 네, 그렇죠. 옛날엔 그런 애들이 이 준법을 정신이 결여된 애들은 옛날에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가난한 집 애들이야. 우리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깡패들이 다 가난한 집 애들이에요. 네. 부잣집 애들은 오히려 얌전했어. 그리고 부모님을 팔아서 뭐 학교에 생세를 하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오히려 빵을 뺏기면 뺏겼죠. 아, 그래서 빵의 원한이. 자, 근데 어쨌든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 네. 어쨌든 그런 걸 봤을 때 그게 특권층 자제였기 때문에 생겨난 네. 어떤 모습은 아니다, 절대. 이렇게. 그 당시에 오히려 조금 조심스러워 했다 그럴까요? 특권층들이 부자인 거를. 오히려. 네, 특권층 자제인 것을 좀. 왜냐면 이제 다 가난했기 때문에 네. 그 특권층이 왕따 당하기다 이런 거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권력을 부리고 이런 게 없잖아요. 네, 사실 그 시대에는. 네.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에는 학폭이라는 것도 특별히 없었지만 깡패들이 다 보면 그런 애들이고 네. 못 사는 집 애들. 걔들이 그냥 학교 친구들을 괴롭히는 것도 아니에요. 나가노라. 아웃사이더로. 밖에서 놀아. 맞아. 저도 이제 고등학교 저는 이 시대는 아니지만 그 다음 시대지만 일진들은 또 잘해준다고 친구들이랑. 의리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아, 이게 좀 약간 이게 저처럼 이제 네. 이렇게 뭐 친구 교우 관계를 활발하게 못하는 친구들 챙겨줬어. 야야 이거 맹구야 와가지고 이거 좀 먹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애들이 그렇게 악랄하고 네. 악독하고 그러진 않았다 맞아, 이런 얘기예요. 네. 네. 그냥 이제 일탈 비행소년 괴롭히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열받으면 화내고 그렇지, 뭐 이런 거지. 네. 이제 뭐 옷 풀어 헤치고 일탈? 신발 꺾어 신고 네. 모자 네. 삐딱하게 씻고 뭐 이러면서 네. 이제 밖에 나가서 담배 피고 네.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였죠. 그렇죠. 그냥 반항하는 지금 같은 학폭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지금의 학폭은 완벽하게 특권층 자제들이 부모를 등에 업고 위세를 부리면서 인간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질이 달라졌는데 이준숙은 그 당시 학대를 당했으면 당했지 뭐 할 만한 처지는 아니었을 것 같고 그래서 그와 관련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게 진짜 중학생 시절 생활 기록부에서 찾을 수 없는 이거 정말 네. 유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웬만하면 선생님이 그러니까요. 좋게 써줘요. 네. 그러니까요. 장점을 하나라도 찾아가지고 뭐라도 써주시는 게 선생님 마음인데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아, 이 선생님 진짜 참 교육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알리고 싶었던 걸까 이 친구를 잡으려고. 불쌍해요 그 선생님. 많이 당한 것 같아 보이세요. 하필 이준숙을 만나서 얼마나 맞고생을 심하게 하셨을까 싶어요. 네, 하여튼 이제 버카 쓰고 다니는 거 보니까 네 그때부터 형성된 이제 준법상 결연가 보다. 네. 아, 전혀 뭐 문제 의식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활비처럼 쓴 거 아닙니까? 네. 새벽에도 쓰고 쓰지 말아야 된다는 것 자체 인식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뻔뻔한 거죠. 자기의 생활 자체가 다 공무야. 숨을 쉬는 것도 공부라고 생각하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